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님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체크업을 받으러 네 분이 나가 계십니다. 우리가 다잘 알아야 될것 같아서 말씀하는데 갑자기 이 옆구리에 혹이 맺어졌어요. 혹이 이만한 혹이면 그래가지고 깜짝 모두 놀라셔서 이제 여기는 또 인슈런스가 없고 그래서 한국에 인슈런스 갖고 계시던 게 있어서 점검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목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장로님 말씀대로 신유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검사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이 계속적인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 11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상 문제로 지금 한국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검사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결과도 좋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치료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옵소서. 신유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같이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또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수고하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큰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잣집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 이 단어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 이 주인은 누굴까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농부, 일꾼, 머슴, 청지기, 하인 이런 모든 불려지는 그러한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었음. 그럼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집은 이번에 오늘 찬양대 큰 대곡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네?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큰 집은 뭘 의미할까요? 예,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교회라면 거기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 이 많은 그릇들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예, 반주하느라 수고한 반주자. 반주자 어디 있어요? 피아노 반주자. 일어서. 어디 갔어요? 어? 네, 화장실에 갔습니다. 오케이.
그 그릇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 교회 성건을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올 1년 동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할 일꾼들이고 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재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큰 집에서 우리 뉴욕 성교교회라는 이 큰 집에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작은 집, 조그마한 집, 가난한 집의 일꾼이 아니라 큰 뉴욕 성결교회 집에 일꾼이 된 것을 여러분 프라우드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집에 가면 일할 건데가 없어요. 사경도 못 받아요. 1년 죽도록 일해야 그냥 페이도 못 받는다. 그러나 이 큰 부잣집 우리 이 뉴욕 성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프라우드한지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놀란 의미를 저에게 허락해 준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 청지기라. 청지기가 뭐냐? 집의 일들을 맡아서 돌보는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문자 쓰지 않아도 쉽게 말해서 일꾼, 머슴, 사환, 이것이 청지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카톡의 멤버 중에 한국에 계시는 원종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낼 때에 카톡 이름을 뭐라고 보내는 거 하니까 머슴 원종문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되고만 해 오늘 바쁘게 오느라고 카톡 셀폰을 못 가져왔어. 아 참나 그냥 놓고 왔어. 이 머슴 원종문이라고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거 빨리 집에 가서 가져와요. 이 원종문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원종문이라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무슨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분을 알아봤더니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위원장이시고 저 경기도 청평에 큰 요양원을 지어서 아주 엄청난 큰 요양원을 지었나? 청평 그 바닥 저 물가 옆에는. 그리고서 거기서 말이죠. 이 CEO 되시는 이분이 직접 치마를 두르고 거기 오신 분들을 전부 서브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머슴 같이 봉사해요. 그래서 이름만 머슴 원종문이 아니라 에? 카톡에 머슴 원종문이라고 써보내셨구나.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고 종들을 부리는 사람들은 부잣집이기 때문에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들을 다 일일이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8년도에 이제 직원으로 임명받은 모든 교회 멤버 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들을 맡아서 일해야 하는 청지기라 하는 말씀. 청지기. 여기 집사님들은 뭡니까 그럼? 집사님들은 뭘지요? 집사님? 예?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뭘까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서 집사님들이 계신데 안서 집사는 뭘까요? 안집사 회장님 이러세요. 안집사 회장님. 안집사는 뭘까요? 안집사는 사환의 모습입니다. 모습. 안집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은 무엇일까요? 장로님은? 네? 장로님은 무엇일까요? 네?
장로님도 모슴이, 모슴, 장로님도 모슴. 모슴인데 장로님은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 감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감독이 누구냐? 감독은 장로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님. 목사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뭐냐? 장로님도 청지기예요. 모슴이에요. 여러분. 모슴인데 어떤 모슴이냐? 큰 모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모슴. 그러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인데 선임 장로님이 뭐냐? 누구냐? 선임 장로님. 선임 장로님 뭡니까? 선임 장로님도 모슴이 같은 모슴. 제가 저 호남 지방을 가봤습니다. 호남 지방에 가서 그 넓은 호남 평야에서 큰 부잣집에 갔더니까 아, 그 부잣집에서요. 종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제일 그 모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상모슴이라고 해서. 호남 지역에서는 상모슴이라고 그 다음에 저 남원 지역 그 곡창지대 큰 벌이는 남원의 부잣집을 가서 이렇게 봤어. 거기에도 모슴들이 많이 있었네요. 이 남원 곡창지대에서 이 가장 큰 장모 그 모습은 뭐라 장모슴이라 장모슴. 우리 강원도 저희 사는 고향에서도 우리 최고의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슴이라고 불러요. 상모슴. 상모슴.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전부 상모슴이라고 부릅니다. 상모슴입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 중에 선한 청지기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 칭찬받는 청지기, 또는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잘 늘려주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청지기, 이런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고, 반면에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 또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청지기, 책망받는 청지기, 불효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인 우리들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는 미국에 와서 그로서리를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에 많은 일꾼들을 이제 채용해서 쓰는데 노동력에서 스페니쉬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고용해서 하는데 한 청년을 이제 채용해서 썼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착합니다. 주인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해요. 예. 거역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합니다. 예. 자기 일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 저 녀석 됐구나. 그래서 눈여겨보는 겁니다. 뭐 1년을 같이 살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뭐 끊임없이 변함없이 열심히 일해요. 참 귀한 아들이구나. 2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일 같이 일해주는 거죠. 3년째 이렇게 보니까요. 그거 변하지 않냐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그냥 착하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일로 오느라 그래서 내가 키를 내게 줬네. 이 가게의 키를 내가 맡아가지고서는 전부 네가 열고 닫아라. 키를 맡겼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란 아니 이 중요한 키를 제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네가 한번 열어봐. 그래서 키를 가지고 줬더니까 청년이 아침 일찍 와서 열고 또 저녁 늦게 주인이 가시기 전에 그걸 닫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열심히 가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자기 일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기 일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봉급도 올려주고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총책임자를 맡겨줬습니다. 그래서는 그 가게 일을 전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말이죠. 아, 그랬더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같이 지내는 거예요. 형제같이. 그래서 나중에
조그만 사업도 하나 열어주고 사업도 해보라고 해주고 이런 관계까지 나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일꾼 노릇할 때 이런 그 스페니시 사람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일같이 이렇게 봉사해주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꽤 한 부리고 정말 정성껏 성실하게 한다고 하면 주인이 다 책임지고 상급까지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뭘까요? 우리가 뭘로 불러올까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27절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선지자라든가 또는 사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든가 그의 모든 이런 그 일꾼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종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악수하세요. 당신은 종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종입니다. 아주 굳게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종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씀을 보면은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둘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저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둘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둘루스인데 그러면 이 배미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전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후의 명작이에요. 벤허. 벤허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안 보시면 영화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부터 영화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영화 얘기는 설교 시간에서 빼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비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만해 죄수로 붙잡혀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가지고 로마의 전함인 큰 전투 군함에 배미창에 가서 노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의 큰 군함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열심히 노를 주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이 배미창에서 지금 노를 줬는데 뭐 땀을 닦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힘들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이니까요. 북소리에 맞춰서 네.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줬습니다. 그만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숨 한번 고르고 하자고 할 수도 없어. 땀도 닦고 좀 한번 이렇게 쉬고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꾀를 부리고 거기서 정말로 산재주를 부리면 영락 없이 채찍이 와서 냈더니 때리는 것이 채찍이 때. 그래서 막 죽어나갑니다. 그냥 죽어나가요. 이것이 종이 하나님. 보셨죠? 그 배 밑에서 말이죠. 노전이라고 땀을 그냥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들이 애를 쓰고 양발과 양손에 착고를 채해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한 거. 종이요. 종.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인권이 없습니다. 종은 내 맘대로 못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 그래서 종은 뱀 돼서 열심히 노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러서 이게 종이라는 것.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 배를 한번 접읍시다.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종입니다. 자, 이제 배를 들, 노를 절 테니까, 자, 노를 꽉 쥐세요. 최연정 양, 미스 최, 어디 있어? 최연정. 어디 있어요? 오, 저 가서 저거 북 쳐요. 이렇게 북 쳐. 이렇게 쳐. 우리 가서. 어? 북 쳐. 싫어? 그럼 놔둬, 이러면. 자, 제가 이제 북을 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땅, 땅 하면, 영, 차, 영, 차, 이렇게, 어? 자, 레디. 자, 북심, 자, 시작. 모두 내려가서, 내려가서 차측으로 모두 나. 다시 힘차게 해야지. 힘차게 열심히 줘야 이 배가 움직이지. 영, 자, 영, 장난하면 되겠어요. 자, 레디, 시작. 이 노를 안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를 안 젓는 사람, 엉터리로 젓는 사람이 전부 가서 채찍을 막 맞아야 되니 맞아. 피가 나고 말이야. 그냥 더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막 그냥 이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까지 불사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종이지만은 옛날같이 배를 맞고 쩔쩔매면서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게 아멘. 아멘. 여기 채찍에 맞아서 땀을 흘리며 죽어 나가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셔서 자유로운 자유의 종이 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노를 절 때는 어떻게 졌느냐. 두려워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매를 맞을까 봐 하냐. 막 떨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노를 쳐가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노를 줬느냐?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뉴욕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쳐가는데 이 배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구원선이라고 하는 말이야. 구원선에 선진들을 가득 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득 싣고 천국을 향해서 노를 줘 가는 노젓는 일꾼이라 하는 종이라 하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 갈 때 땀이 나면 잠깐 쉬어서 갈 수 있습니다. 땀을 닦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안 맞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하며 할렐루야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노를 저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장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서 열심히 종을 북을 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목사님이 치는 북소리에 맞춰서 영차 영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568장을 부르면서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502장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 구원선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 천국까지 우리가 도달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첫째로 절대로 직분자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인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상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종이 주인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종은 종입니다. 종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재미난 예화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땅을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쳤으면 저녁이 되어서 주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종보고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양을 먹여서 수고했으니 야 앉아서 이제 쉬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종보고야 빨리 가서 저녁해와 차려. 그러니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종은 가서 이제 저녁을 준비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상을 차려놓고 같이 뭘 너 기다려. 난 치마를 누르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먹어.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주인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참고 그 옆에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때 가서 좀 먹.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종은 종이한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임에 종이 해야 할 일만을 다 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저녁을 해준다고 종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종은 종이여 주인은 주인이라 하는 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 누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일할 수 있겠느냐. 청지기가 비록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책임으로 주인의 집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 아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죠. 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요? 주인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아, 왜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아 네, 우리 예? 우리 미팅에 예? 캡틴 장이 있는데 단체장 대표를 위해서 내가 일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때를 놓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때를 거르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 이것이 뭐냐? 이것은 변함없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스스로 실증이 나가지고 그만 직분을 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권사회장님 어디 계시죠? 권사회장 누구? 권사회장? 아니 어디 있어요? 이러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야, 권사님이 권사회장이시구만. 아, 이 사람. 충성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안수집사 회장, 어디 계시, 안수집사 회장? 응? 그러면 여전도의 회장, 여선교 회장, 어디 있어요? 여선교 회장? 여성교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들에게 상급과 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에 참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열 문화에서 얘기가 난 한 영에게는 한 달란트 한 문화를 줘가지고 일하게 했더니까 열 문화를 남겼어요. 열 문화. 또 한 사람에게 이제 다섯 문화를 줬더니까 이 사람이 가서 다섯 문화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에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다섯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라. 이런 큰 축복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말로 감사의 면류관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서부터 빼앗아가지고 덤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으른 종, 책망받은 종, 옥에 갇힌 종, 이런 성실하지 못한 종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오는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하라. 내쫓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한 문화까지 뺏겨서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끌어내어 죽이라 그랬습니다. 네, 끌어내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내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존재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내 존재가 뭐냐 첫째는 큰 집에 묻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선에서 배를 젓는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고 올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각오를 가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더 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환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구원산에서 저 천국까지 가는 배를 힘차게 젓는 햇사공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